안천 비무장지대 인접엔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는 가족이 살고 있다. 조금은 엉뚱한 농부 용환 씨. 이상해진 건 아닌지 눈으로 안 보는 게 편하네. 결국 하루가 멀다 하고 잔소리를 부르고 마는데 엉뚱한 것도 모자라 일 벌이기까지. 유현해! 자기야! 야, 현우야! 이런 남편 때문에 아내는 슈퍼어머니 되었다. 야, 이게 밭이라고 해놨냐? 저한테 지금 뭘 화살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거는... 티격태격 서로에게 잔소리하는 모자. 그 사이에서 며느리는 괴롭기만 한데. 잔소리에 울고 웃는 가족들의 조금은 시끄럽지만 유쾌한 일상이 시작된다.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연천의 한 평화로운 마을. 용환 씨 부부는 이곳에서 고사리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잘 컸나? 아, 우리 고사리. 얘들아, 아빠 왔다. 뭔데 아주. 고향으로 돌아와 농부가 된 지 이제 5년. 용환 씨는 농사가 마냥 즐겁기만 한데. 이 새끼들, 아, 이뻐 죽겠다. 아, 이쁘다. 얼마나 이뻐. 이거 아주 그냥 신동방통. 얘들아 사랑한다 이러고 뭐 고사리들아 막 이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상태가 이상해진 건 아닌지 왜 저러지 이랬거든요. 근데 좀 연하겠다. 농사를 짓던 부모님이 허리 수술로 농사 짓기가 힘들어지자 장남인 용환 씨는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왔다. 막상 해보니 농사가 적성에 딱 맞는 용환 씨. 늘 새로운 작물과 농사법을 연구 중이라는데 이렇게 선택한 작물이 밭고사리. 그다음 이걸 제가 예정 관리를 한 2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고사리를 심은 건데 그러니까 산에서 수확하는 수확량보다 이 밭에서 수확을 하는 수확량이 못해도 1.5배에서 2배 정도의 수확량이 많아요. 훨씬 많아요. 남편의 뜻에 따라 함께 내려온 현애 씨. 하지만 난생 처음 농촌 생활의 시댁살이 여기 일벌이는 남편까지 결코 녹록지 않은 시간이었다.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나보고 그래 내 생각은 그래 자기야. 어 뭐 내 생각은 그래 그때 나보고 자기가 해. 근데 되게 손이 자기가 빠르잖아. 자기가 뭐 어 한번 해볼게 그랬는데 막 아줌마들보다 손이 더 빠르면서 자기가 더 빨리 쭉쭉쭉 나가니까 먼저부터 뭐 일을 하지 말아라 그냥 집에만 있어라 이래야 되는데 그냥 저는 그러려고 그랬죠. 그런 말 있잖아. 옛말에 어?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 응? 뭐 하나보단 둘 뭐 응? 손뼉도 마주쳐야 뭐 소리가 난다. 뭐 이런 말 있잖아. 어? 말이 너무 못하면. 아 그런 말들이 다 왜 있겠어? 아니 옛말에 서 옛말에 이런 말도 있어. 부지깽이도 필요한 시기가 있다고. 어? 필요한 부지깽이도 뭐 필요한 시기가 있다 뭐. 한 마디 말에 열 마디 잔소리를 보태는 못 말리는 용환 씨다. 그런 말이 있는 거야 다. 자기가 살짝만 도와줘도 그게 도움이 크게 되는 그런 게 있다니까. 자, 앞으로 전진. 도움이 아주 크게 되고 있지. 여기네. 에? 엄미. 예, 그냥 해요. 나는 아유 나누는 게 편하네. 눈으로 안 보는 게 편하네. 다리도 아프고 해주고 싶어도 마음이지 못해줘. 엄마가 다리만 아프면 벗어왔어. 근데 여가 고사리 꺾는 거야 오늘? 예. 오우. 근데 이거 먼저 보내. 타서 하려고 했더니 아직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와가지고 그냥 둘이 꺾어요. 밭에 고사리라니. 그것도 심은 뒤 1, 2년은 수확도 못했던 터라 걱정도 컸었다. 우리는 논농사만 알았다 뿐이지. 아이 밭농이 밭에다가 이런 거 심는다느니 나는 반대했죠 이거를 처음에. 남 안 하는 작물을 하는 것도 모자라 무리해서 남의 땅까지 빌려 일을 벌이니 어머니는 매번 걱정 어린 잔소리를 하게 된다. 뭐가 예산이 맞으면 좀 넓히더라도 그렇게 해놨더니 얘는 또 통이 거 한꺼번에 다 심었어요. 아니 원래 이 정도는 심어야지 어느 정도 1년 내 그 움직이는 양이 되는 거죠. 직거래, 그 SNS 인터넷 판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개똥 추락. 야, 너는 그렇게 말만 잘하면 뭐래 의미가 다하지? 너가 뭐 솔직히 말해서 와서 뭐 이거 깎고 하는 건데 의미가 다 꺾고 의미가 다 쌓고 그 유통도 의미가 다하고 뭐 니는 뭘 이렇게? 어, 엄마. 솔직히
엄마한테 그거요, 엄마는. 저는 뭐 다른 일을 안 해요, 언니. 인삼밭에, 율무밭에, 콩밭에 제가 지금 하는 게 지금 얼마예요. 이것도 고사리도 내가 다 그래도 다 봐주고 다 하는 거죠. 가끔씩 오시면 아들에겐 잔소리만 하고 며느리 편만 드는 어머니 때문에 심기가 불편한 아들. 아들이 일을 버려 괜히 며느리가 고생을 하는 것 같아 더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급할로 돈 5만 원 준다 그래도 안 돌아와요. 허리가 아프다고. 조금만 몸뚱아리 가지고 일도 안 해서 사람이. 그러면 이게 키우는 거를 그러면 안 꺾어요, 언니? 꺾는데 애가 문제지. 애가 병 나발해도 이제 알아서 허리비 들려면. 갑자기 오라비까지 갔어 이제. 잘해. 왜냐면 이거 너무 많은 거야. 이것만이면 아니라 자기도 또 있잖아. 우리 집안은 아들님이 뭐 한마디 얘기를 하면 다 반발이야. 다. 너는 나하고 만나면 맨날 싸우다 버리고 봐. 모자는 만났다 하면 티격태격. 오늘따라 유난히 고사리밭이 소란스럽다. 고사리를 꺾었다고 해서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 불을 먼저 지펴놓고 이거 고사리는 생물로 팔리기보다는 삶아서 말려 판매가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절로 땀이 나는 날씨에 가마솥을 걸고 장작을 따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사실 고사리 삶는 일은 대부분 아내가 맡아서 해왔는데 오늘은 웬일로 남편이 나서서 돕는다. 오늘은 좀 수월하겠구나 싶었는데 야, 그럼 내가 밭에서 잠깐 보고 올게. 뭘 보고 와? 지금 상황. 뭘 상황을? 지금 금방 거기 뿌리고 온 데를? 아, 거기 말고 율무밭. 어디? 요쪽에 길가? 어, 상황 완전 굿이야. 어디? 여기 말고 여기 저기 영남 아줌마네. 갔다 올게 금방. 기다려줘. 그럼 그렇지. 웬일로 삶는 일까지 도와주나 했더니 괜한 기대였나 보다. 자기야! 거기 있다 그 율무밭만 보고서 어느 와? 어? 같이 삶아야 돼. 나 힘들어. 얼른 갔다 와요. 딴 데로 가면 안 돼. 무슨 할 일이 그렇게도 많은지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하는 남편. 고사리 삶는 일은 아내가 잘할 거라 믿는 통에 하루 80kg이나 되는 고사리를 아내 혼자서 삶기 일쑤다. 어째 분위기가 제가 혼자 삶아야 될 듯한. 시부모님과 함께 살던 3개월 전만 해도 늘 고사리 삶는 일은 어머니가 맡아주셨다. 그런데 이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려니 힘에 부치는 현애씨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남편은 자기 볼 일만 보러 다니니 아내는 더러 짜증이 나기도 한다. 고사리는 약 7천 평분이 되는 거고 뭐 다른 농사까지 다 이제 율무, 인삼, 벼농사, 콩농사 이런 거 다 합치면 5만 평. 율무밭을 둘러본 후 집이 아닌 인삼밭으로 향하는 용환 씨. 용환 씨는 매일 5만 평의 밭을 일일이 돌아본다. 얘들아 안녕. 이거 봐. 아이고 밭 크고 있어. 응? 오늘도 도착하자마자 인삼과 인사를 하는 용환 씨. 그러니까 혼자 오면은 막 애들한테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하나씩 다 아이컨택을 하는 거예요. 다 보고. 뭐 잘 있었니? 응. 아빠 왔다. 안녕. 내 새끼인데 너무 귀엽고 착하고 이쁘니까 잘 자르려면 신통망통해요, 그죠? 인삼의 상태를 알기 위해 뿌리까지 파보는 일도 주저하지 않는 용환 씨. 얼마나 컸는지, 상태는 괜찮은지 직접 보고 먹기까지 해야 직성이 풀린다. 이거를 이제 따줘야 돼요. 따주는데 약 많이 친 사람들은 이런 거를 약을 안 치니까 막 먹잖아. 이게. 같은 농작물이어도 자신만의 재배 방식을 찾는 용환 씨. 용환 씨가 농사가 즐거운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인삼밭에 이어 고사리밭을 찾은 용환 씨. 수확이 끝난 고사리를 베어내기 위해서인데 다 자란 고사리를 베어 썩혀 거름을 하기 위해서다. 제가 고사리 연구에 지금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좀 더 편하게 관리를 하면서 고사리를 수확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 여건을 좀 만들어 주려고 저 자체가 그냥 시도를 한번 자꾸 해보는 거예요. 용환 씨는 그렇게 매일 자신만의 농사 방법을 찾아가느라 바쁘다. 오래간만에 아들네 집을 찾은 부모님. 그런데 오자마자 보이는 건 잡초들.
부지런한 시어머니가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다. 눈에 이런 게 보이니까 열통 터져서 안 오는 거. 내가 해줄 수는 없고 밀리 와서 잔소리 하면 싫어하고. 그런 거 몇 시간이 어딨어요? 밤 뭐 12시쯤에? 아니 늦게라도 아침에 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새벽에 우리 새벽에 일 나가는데? 아니 그 내가 너 새벽에 일 나가는 걸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새벽에 일 나가자 그러면. 나는 시방 그냥 이것저것 도와주고 싶은데 얘는 나보다 늦게 일어나잖아. 난 4시 반 되면 일어나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나하고는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따로 사는 거야. 함께 살던 이 집을 나와 분가를 결심한 부모님. 아들이 얼른 자리를 잡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다들 그러지. 잘 좋아지지. 아들 좋다고. 죽으면 어때. 부모님이 오늘 아들네 집에 온 이유는 용환 씨가 만든 천연 액체 비료를 가지러 온 것인데 용환 씨는 천연 재료로 액체 비료를 만들어 사용해오고 있다. 만들 수 있어요. 응. 진생베리라고 하는 거 있죠? 진생베리 그거를 발효시켜서 설탕이랑 같이 발효시켜서 이거를 액비를 만든 거예요. 사포닌 액비. 상한 달걀을 얻어와 천연 칼슘제도 만들었다. 이거는 목초액. 다른 건 못 믿어와도 액체비료 만드는 것만큼은 인정을 해주시는 부모님. 그런데 이때 용환 씨에겐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 지금 살 준비해줘. 어머니, 어머니 무좀 있죠? 어, 무좀 벗어봐. 아야야야야. 나는 이거 마를 때까지만 이거 하고 다니는 거야. 이거 있잖아. 아, 가면서 가면서. 아, 다리. 두 번만 하시면. 됐어. 신어, 신어, 그냥 신어. 이거 신어. 이거 어떻게? 아야야야야. 이거 줘봐. 이쪽도 받아봐. 그때까지 신어? 응.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신고 다니네? 응, 그냥 말라. 그러면 이거 두 번만 하면요, 무좀 응. 싸고 줘. 일단 아들의 말을 믿어보기로 하는데. 야, 아빠, 엄마 간다. 그 나도 왜 그래? 아, 거기 또 남의 걸 갖고 그래. 우리 하이로도 필요한데. 얼마 전까지 함께 살던 집도 물건들도 이제 남의 것이 된 것이다. 대신 아담한 집으로 이사를 한 부모님. 3대가 살다 둘만 살게 되니 편한 것이 더 많지만 단 하나 번거로운 건 며느리에게 밥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며느리가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며느리가 되게 보니까 이게 된 거야. 아들네와 살고 있을 땐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 둘만 살게 되면서 시아버지는 아픈 아내를 더 살뜰하게 챙기게 되었다. 다리가 아파가지고 밥상을 못 들어요. 그래서 내가 밥상 다 들여다 줘야 돼. 아들네 눈치 볼 일 없으니 시부모님의 일상도 신혼처럼 달달해졌다. 근데 이거 가지나물 먹어봐. 응, 당신 잡숴. 내가 먹여줄게. 맛있어. 아니, 먹어봐. 당신도 먹어. 맛있게 무쳐졌어. 간 딱 맞지? 알콩달콩 즐겁다가도 용환 씨를 생각하면 부모님은 걱정이 앞선다. 그냥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해서 문제가 하니까. 농사 짓고 살고 밥 먹고 산다는 게 쉬운 걸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식은 봐도 걱정, 안 봐도 걱정. 이런 게 부모 마음일 것이다.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뭄. 가뜩이나 가뭄도 걱정인데 지난밤 고라니가 또 사고를 친 모양이다. 고라니가 콩싹을 자꾸 뜯어먹어가지고 하늘의 걱정, 또 동물의 동물 피해 걱정. 가뭄으로 마음고생이 심한데 들짐승 걱정까지. 오늘은 아내도 남편을 돕기 위해 나선다. 늘 밝았던 남편인데 풀 죽은 남편을 보니 아내는 속이 상한다. 힘들다 진짜. 고라니까지 아주 협조를 하시네. 콩 뜯어드시고. 어떡하면 좋아. 부부의 걱정과 푸념이 밭으로 향하는 내내 이어진다. 아유, 어머니 저 뭐야? 못 부리는 거야 또, 어머니. 아유, 다리 다 부시대면서 왜 저러셔? 아유, 어머니 또. 서로 아주 그냥. 어머니!
아들 내외가 오는 줄도 모르고 어머니는 일에 열심이다. 고추 잘 됐다. 고추는 엄청 크네. 응? 고추 엄청 커. 매일 힘들다 하시면서도 이것저것 종류도 참 많다. 혼자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혼자 나와요. 아버지는 없지. 아버지 어디 갔어? 이거 고추 약 다 주고 엄마가 새벽에. 지금 본 거 이거? 응, 이거. 아, 이게 저희 거 엄마 버리는 거예요? 수박 밟을라, 수박. 어, 수박도 많이 달렸어요. 근데 아유, 엄마. 얘는 컸네. 아유, 많이 컸네. 이건 이제 엄마 일이니까 엄마 해야지, 어떡해? 응? 수박도 많이 달렸는데? 어, 이거 봐라. 신기해 죽겠지? 예. 수박도 엄청 많이 달렸네. 채미 봐, 채미. 예. 채미 이건 거 따야 돼. 따야 돼요? 니네들 따서 해돌 갖다 줘라. 알겠어요, 이게 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준 것을 담느라 신이 났는데 아들은 뭔가 못마땅한 눈치다. 엄니, 제가 준 거 약 줬어요, 엄니? 제가 준 거. 어, 그거 넣었어. 그거 넣고 지. 오는 걸로. 네가 약 준 거. 뭐 넣었어요, 거기다가? 거기다 진대물 약하고 그거만 넣고 뿌렸지 뭘. 진대물 약 넣어야지 진대물이 끼더라고. 어머니. 응? 응? 그 거기다 진대물 약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 그럼 뭘로? 아유, 진대물 낀 거 있어. 어쩌다. 그래서 넣지. 아니, 거기다 저 목초에 넣었잖아요, 어머니. 자신이 애써 연구해서 만든 액체 비료를 일러준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은 어머니. 결국 용환 씨도 잔소리를 하고 만다. 그걸 섞어주면 약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언니. 내가 좋은 거 갖고 와서 그걸 섞어줘, 그걸. 아니, 난 또. 그 액비는 천연비인데 거기는 이제 유산균이나 이런 균들이 살아있는 건데 거기다가 진드물에 살충제를 주면 유산균이 다 죽는데 다 죽은 거 줘보자 뭐 이상 있어. 이러다 또 큰 소리가 날까 며느리는 걱정이 된다. 제가 드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얘네들한테는 보약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박사가 그렇게 해놨나? 니네 밭은? 아유 참 팔라. 아유. 나한테 그렇게 하실 거죠? 언니 그렇게 하셔. 그거는 그거대로 주고 알았지? 탄저병약이랑 그거랑 살충제랑 같이 주고. 응. 그거는 그거만 주시라고. 알았어. 네? 예, 앞으로 그렇게 할게. 그거 주나 마나요.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짓 그만 하지 마. 네 알았어. 하이파이브. 너 안 해도. 아니 고생하셔서 엄마 다리 아픈데 고생하셔서 하시는데. 엄마 애쓰세요. 와서 잔소리에 혼수까지 두고 가는 아들. 평생 농사로 연골까지 달아 무릎이 안 좋아진 어머니를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더해진다. 안쓰럽죠. 아, 저는 솔직히 하지 마시라고 그러는데 어머니 오늘 또 개 무릎병이 도지셔가지고. 콩밭에 와서도 마음이 착잡해지긴 마찬가지. 콩이 어딨어, 콩이? 어? 지금쯤은 푸릇푸릇 콩싹이 제법 올라와야 하는데 도통 콩싹이 보이지 않는다. 가뭄에 고라니까지. 그야말로 가뭄에 콩나듯이란 속담 모양새다. 그래서 콩을 세 알씩 넣었거든요. 하나는 까치가 먹고 요거 하나는 고라니가 먹고 하나가 자라는 건데 이런 새끼도 아주 몽조리 뜯어 먹었네. 양심이 없는 거죠, 이거. 아픈데도 일하시는 어머니. 그리고 엉망인 밖까지 보니 심기가 불편해진 남편. 괜히 아내에게 짜증이다. 이거 밑으로 야, 폼을 왜 잡고 있으세요? 깎아봐. 왠지. 자기야. 고라니가 뜯어 먹은 거고 나는 열심히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왜 나한테 짜증을 부리면 안 되지? 자꾸 벌리지 말아야지.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잖아. 어, 그럴까? 그럼. 응? 그럴까? 일 많으니까 하면서 힘드니까 짜증 부리고 그럼 나도 힘들지. 처음이라 그런 거야. 익숙해지면 이게 언제 익숙해지는 거야 이게? 응? 언제쯤? 언제쯤이야? 아우 나는 힘들다. 이번엔 웬일로 아내가 잔소리를 하는데. 저봐. 응. 핸드폰 또. 엄마. 어, 난 진짜. 어머님이는 이게 벌써 몇 번째인데 이게. 어머님이는. 그것도 몰랐지? 떨어진 줄도 모르고 있었지 또. 아니 내가 여기 똑딱이도 달아줬잖아. 이거 똑딱이 하면 되잖아. 이러면 안 빠지는 걸. 한번 해보게. 아니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무슨 전화 올 일이 뭐 그렇게 많다고 진짜. 아,
내가 지금 힘들어서. 어우 진짜 핑계가 진짜 그건 아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지난번에 콩밭에 갔다 심을 때부터. 이럴 땐 침묵이 답이다. 망이 다 완성되자 마음이 놓이는 부부. 퍼펙트. 얘들아 생존 경쟁에 살아야 되는 거 알았지? 응? 파이팅해 파이팅. 근데 어떻게 나가? 자기는 진짜 매너가 없는 것 같아. 이거 좀 들어주지. 꼭 그러더라. 어떻게? 얘 이런 거 좀 치워주고 나가게.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 그러면 이제 잔소리꾼 남편도 아내의 똑 부러지는 잔소리엔 대꾸를 할 수가 없다. 부디 남은 콩이라도 잘 자라줘야 할 텐데 걱정이다.